네, 우리 사회 이슈들 점검해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성장 터널에 갇혀 있었던 국내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 GDP가 작년 4분기보다 1.1%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지난 4월의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오르면서 2015년의 3분기, 그러니까 1.3% 이후로 무려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서프라이즈 수치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수출 호조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0%대 성장률을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2015년 4분기에 0.7% 이후로 작년까지 줄곧 0%대 후반에 그쳐섰습니다. 1분기 성장을 이끈 힘은 수출과 투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브리핑에서 1분기 성장은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수출이 주도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추경 효과는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의 성장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 추경 효과가 있었던 2015년의 3분기와 비교해서는 올해 1분기에는 정부가 떠받친 성장이 아니어서 성장의 질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